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칠러 반군 공화국을 승인하고 군대 파견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지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던 현대차 그룹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성주환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대 교역 대상국입니다. 20년 전 교역비 중 21위에서 지난해 11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러시아에 약 5조 원어치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대러시아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지난해 1조 원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역시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승용차를 가장 많이 사갔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2015년에 크림반도 제재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절반 정도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출은 물론 최근 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협회가 동유럽권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은 거래 위축과 루블화 환 리스크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과거 크림반도 사태 당시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대규모 환 손실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보다 기아의 단기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수입 비율은 각각 26%, 60%라는 점에서 이에 비례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3%로 르노 닛산과 함께 양대 체제를 구축한 상황.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등장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